안녕 메리트.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정말 상상도 못한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본명 방학회 나왔어요.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What's in my bag?을 해보려고 합니다. In my bag. 예전에는 가방이 제가 진짜 요만했거든요. 특히 활동할 때. 근데 요즘은 그때보단 줄었지만 오늘은 좀 스케줄이 나와서 그런지 좀 평소보다는 많아요. 따란! 이게 제 메이크업 파우치인데 여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메리가 선물해준 거예요. 이게 저예요. 귀엽죠? 제가 보라색 단발머리 했었을 때를 그리고 제가 리라푸마를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려줘서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이거 찐! 다 착착 보석을 보면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 쓴 흔적 가루들.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팔레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 두 제품을 여기도 많이 쓰 이게 되게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아서.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어서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거의 새 것 같은데 잘 쓰고 있어요. 이건 그냥 립 들어있는 파우치예요. 광택이 사라져도 자연스럽게 착색이 된다고 했나? 그래서 이쁘고 이거는 좀 진하게 바를 때는 안 지워졌을 때 이렇게 바르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제 에어팟입니다. 이거는 저예요. 이것도 메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에어팟에 이렇게 제 이름도 스티커로 연극할 때 주연출님이 뽑아준 거 붙이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제 거라고 티내는 이 에어팟. 제 향수.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향수입니다. 가벼운 향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그니처 느낌으로 잘 뿌리는 향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코코넛 향. 제가 그리고 또 무거운 향도 좋아해서 이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섞어서 집시 워터.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수영하고 샀는데 향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오늘 쓰고 온 마스크. 그냥 뭐 제 지갑. 아이패드. 언어 레슨 할 때나 보컬 레슨 할 때 연기 레슨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편이에요. 공책 대신 뭐 대본이나 악보 여기다 이렇게 필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필기문을 붙였습니다. 메리들이 준 거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내 아이패드. 여기는 쿠키. 쿠키까지 같이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져가지고 쿠키랑 나의 립대. 이게 왜 있지? 이것도 팩. 립밤이 또 있네요. 아 이거는 복면광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1,000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원. 이거 준비하면서 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편의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목에 좋은 도라지와 생강을 설탕 없이 건강하게.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먹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텀블러도 자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답니다! 짜잔! 데일리템 스케줄템. 이 중에 아낀다 라고 하면 이거. 다른 거는 다 대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나만의 것의 느낌이잖아요. 아! 또 있다! 이건! 키링! 너무 귀여워서 사실 이거는 어디 가든 다 되게 바꿔 달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복면가왕을 하나도 여기 나와서 그래도 메리들한테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어서 그거는 기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걱정되지만 정말 내 노래 보여주겠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복면가왕도 많이 많이 즐겁게 봐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봐요. 또 뭘로 올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맨날 무한도전만 보고 있어요. 지금 무한도전 보고 있으니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그래, 나도 오늘 무한도전 하는 거야! 엄청나게 긴장을 한 채로 복면가왕 대기 중입니다. 대기가 너무 길어서 너무 긴장돼요.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상기하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길게 데뷔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많이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좀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해야겠죠? 첫 1라운드 쭈의 곡은 015B 선배님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라는 곡인데 전 사실 이 곡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잘 불러보고 싶습니다. 2라운드 곡은 비밀번호 486, 유나 선배님의 비밀번호 486이라는 곡인데 제가 평소에도 락 음악을 진짜 좋아하고 부를 때도 많이 부르는데 뭔가 좀 대중적인 곡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다 다른 원래 후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또 추리고 또 막 이렇게 많이 회의를 거치다 보니 이게 비밀번호 486이 되었습니다. 486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저 때도 그때도 막 좀 그때 아 옛날 내 그렇게 쓰던 거래 라고 해서 그래도 이 노래로 많이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486이 사랑해 라는 뜻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끝나주세요. 오늘 막 나연이도 막 오늘 화이팅! 막 이러고 주희도 막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잘 어울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멤버들도 다 복면가왕을 나갔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멤버들 어떻게 했는지 되게 다들 잘해서 아 나도 잘해야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Yeah,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제 이를 계기로 열심히 노래를 해서 많은 분들